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17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또 조절이 됐습니다. 조절이 돼가지고 혹시나 또 이 경마가 또 스톱되지는 않는가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경마는 상관없이 그냥 열리나 봅니다. 그래서 예상을 또 다 준비해 놓고 혹시나 기인 빠지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상 없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제 12월 셋째 주죠. 12월 셋째 주 제주 8개, 부산 7개, 이렇게 총 15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뭐 항상 그렇지만은 한 주일 동안 경마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그 자신 있는 경주가 많이 보이는데 이놈에게 잘 안 맞아서 그렇지 항상 자신은 있습니다. 네, 뭐 하여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신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근데 오늘 화면이 뭐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오네요. 맑아서 그런가 봅니다. 네. 날이 추워도 이 햇빛은 자외선은 그냥 들어오나 봐요. 이거 뭐 뻘개 갖고 다 탔어요. 세수를 했는데 혹시 또 이거 보고 새끼 술 먹고 음주 방송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이게 금방 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술 먹고 녹음하냐고 또 혹시나 그런 말씀들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5, 8. 부산은 1, 3,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는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뭐, 달러박스 경주와 찍어먹기 경주, 한방짜리 경주 골고루 섞여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그런 승부처로 골라서 한번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21년 12월 17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상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자, 한람 4등급 9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입니다. 본전성 접전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대끼리 막권을 깰 달라박 산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가 제가 지금 위에 요 위에다가 천지 vs 천지라고 써놨죠. 이 천지 시리즈 두 놈이 나왔습니다. 1번마 천지 리더, 3번마 천지 백호. 천지 시리즈 두 놈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 인코스의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따당 막권으로 보이는 마번인데요. 뭐 물론 두 마필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1번마 천지리더 또 이소영 기수가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를 받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요. 얘가 문현진이가 안쪽 게이트 받았을 때는 선행까지도 받았던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문현진이가 다시 탔습니다. 1번 게이트 받고
자, 일단은 선행 오링승부가 들어갈 것 같고, 자, 이 3번 마 천지백호. 자, 이놈도 이소연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받았어요. 비록 요세 마리밖에 안 뛰었지만은 순발력도 보유했고, 직선에서 끈기도 좀 보여줬고, 자, 이소영 기수가 1번 천지 리더를 포기하고 천지 백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문현진이한테 밀려서 일로 온 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13조 고영덕 마방에 한집 마번으로 빵꾸가 나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놈이 같이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좀 깝깝하다. 저희 선행형 마필들이 좀 보입니다. 이 처음 뛰는 2번 마 1등석. 자, 요놈도 안 팔리는 마필이지만 주행심사 봤는데 상당한 순발력을 보였고, 외곽에 이 10번 마 빛의 승리라는 마필이 코스가 좀 외곽이라서 그렇지 선행력이 또좀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갈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번, 3번 따닥 막권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답답하다. 천지리더의 천지백호, 13조 고영동 마방 한집 마번인데요. 현장에서 요놈들을 깰놈 한 놈, 달러박스가 딱 숨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 자, 중배당으로 짭짤하게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부산 4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6등급이고요. 별정 B형 1200만 원 이하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하나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축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다. 1번 마 으뜸영웅입니다. 1번 마 으뜸영웅. 이제 600만 원 편성해서 뛰다가 이번에 12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가 조금 세지기는 했습니다만은 1번 마 으뜸영웅. 직전 경주에는 상대가 왕창 셌죠. 오라돌풍. 얘는 뭐 제껴놓고 그 다음에 3차권하고 착차를 좀 벌리면서 들어왔었고, 데뷔전에서도 뭐 널널하게, 휴양 갔다 와서 널널하게 쌍머리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손을 맞췄던 김홍건 기수하고 다시 합을 맞추는데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 뭐 3번 마 천선, 9번 마 동방 챔프, 뭐 이런 마필들, 선행 마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1번 게이트에 있는 으뜸영웅이 지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마 으뜸영웅은 대가리인데, 이게 후차권에 한 7마리가 거의 엇비슷하게 막 팔릴 겁니다. 뭐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자, 이 3번 마 천선부터요. 4번 마 서부여걸.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자, 5번 마 청마법에도 외곽 돌면서 아쉬움이 남거든 그런 마필이고, 자, 휴양 갔다 와서 재검 잘 받고 나오는 6번 마 일송정기. 직전에 안쪽에서 좀 고로시 당하면서 손해를 봤던 7번 마 특등석. 거기에 후미 인기 마필들 버벅대면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8번마 탐나 제국. 외곽에 갈고 선행으로 가라오 불 9번마 동방 챔프까지. 자, 3, 4, 5, 6, 7, 8, 9. 한 7마리입니다. 7마리. 자, 요 중에서 조철의 눈깔에 걸린 딱두 놈이 보이는데요. 어떤 놈두 놈이냐? 어제 조철의 쉐어 프레시 라이브에 여러분들께 두 마리 공개 오픈을 딱 해놨습니다. 공개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쉐어 프레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조철의 쉐어 프레시에는 공짜죠, 공짜. 조철의 마법. 제주 4개, 부산 4개, 이렇게 다 풀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주 경마는 1, 2, 3, 4, 4개 풀었고요. 부산 경마도 1, 2, 3, 4, 4개 풀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쉬어프레쉬에서 조철이 노리는 말, 째리는 말, 특히 한 방짜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배당도 짭짤할 거고요. 1번마 으뜸 영웅을 놓고 두 놈을 노린다. 완짱으로 갖다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 정리를 할 그럴 경주입니다. 자, 4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갑니다. 5경주와 8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짜리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5경주도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완짱으로 한방 맞거니, 이게 숨어있는 한방이라서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경주지만 아나짜리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6번마 천지 타임이죠. 6번마 천지 타임. 레이팅 60점까지. 자, 이 6번마 천지 타임입니다. 문현진 기수, 이게 부담 중량이 이제 직전에 53에서 59.5가 됐어요. 59.5. 핸디캐퍼들이 상당히 많이 줬는데. 어차피 뭐 넘어야 될 산이고요. 다른 놈들에 비해서 능력이 월등하니까 이렇게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마 천지 타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또 찍어 먹긴데, 요번에 승부 포인트가요, 이 1번마 대지 열차. 1번마 대지 열차인데요. 아마 요놈이 천하대끼리 배당판이 땡땡 대끼리로 굳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임재현이 바지가 타고도 3착으로 왔는데 강태조인에서 바로 냄새 맡고 명1위로 다시 쑥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명1위가 탈 때는 계속 앞선에다 밀고 외곽 돌고 인기에 부응하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 임재원이가 탔는데 조금 끌리는 맛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걸음이 별로 죽지 않는 모습이었고, 특히 직전 경주는 상대가 셌죠. 천산수라는 상대가 센 놈이 있어가지고, 자, 1번마 대지열차가 3착밖에 못했지만은,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정명 1위로 다시 바꿔놨기 때문에, 6번, 1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뚫리지 않을까? 6번, 1번. 좋습니다. 6번, 1번을 받쳐만 놓고, 받쳐만 놓고, 한 방으로 찍어 먹기 아나짜리가 한놈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요, 6번, 1번을 방어만 해 놓고,
후보군 중에 말씀을 드리면, 자, 2번마 황금 가면이죠. 황금 가면. 직전 경기 너무 무리를 했죠. 장우선이가 외곽 뺑뺑 돌고 무빙하다가 직선에서 아쉽게 따였는데,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경주 여건으로 싸우게 되고, 자, 이 4번마 절대 권력이라는 마필은 이 한상배 조교사가 소속 기수라 그런지 이동진이만 계속 태우고 있는데, 이세 번, 네번 싸우는 중에 한번 들어왔고 다 빠졌는데, 제가 볼때이 놈도 기승기수만 좀 바뀌면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 외에 8번 서부명선이라는 마필.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끈끈한 걸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요 정도 마필 안에서 한 방짜리 막권이 결정이 될 건데요. 자, 1번마 대지열차 한 서너 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 구멍을 딱 받쳐놓고 주력 한 방으로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는 조철이 눈깔에 공부하다가, 요거는 요거 아나짜리 요놈에다 한 방이다. 1번마 대지열차가 아닌 다른 놈에다가 완짱으로 한방 상한가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5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내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경마 마지막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1등급 1610m 레이팅 110점까지 자, 한라마 1등급의 준족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라마 1등급은 학원 날 같은 놈들이 뛰어도 맨날 바뀌어갖고 들어오죠. 게이트 바뀌고 부담 중량 바뀌고 그 맨날 똑같은 놈들이 거의 뛰는데도 맨날 바뀌는 게또이 제주 경마다. 특히 한라마 경마 1등급짜리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 7번마 운사 김일랑이가 드디어 뺏겼죠. 조철이 가장 말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기수예요. 김일환 기수, 박기영 기수. 말 타는 거 보면 좀 답답한데요. 이게 김일환이 자가용이었는데 그나마 이게 결국은 뺏겼어요. 현진이한테 뺏기고 성민이한테 뺏기고. 아, 널널하게 대가리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성민이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500g이지만 일단은 부담 중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직전 경주 대비하고. 자,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핸디를 이렇게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놈은 무너지면 핸디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이 7번마 운사보다 노릴놈.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안쪽에 1번마 백록천지 늦추입으로 3차겠죠. 자, 앞에 가다가 좀 짧아진 3번마 신촌바람. 그다음에 직전 경주 대가리 깠던 7번마 운사. 거기에 외곽에 선입전개로 끈끈하게 짭짤한 배당을 냈던 9번마 송악창가. 자, 요놈들이 같이 뛴 그런 마필들이고, 요 중에 한 놈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운사가 대가리 팔리는 경주지만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역상으로 20장 최대 승부입니다. 역상 승식까지
노리면서 한방 요거 아주 짜릿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7번마 운사를 놓고 가면 구멍수를 무조건 줄여야죠. 두방 이상 못 갑니다. 하지만 조철에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간다면 때리고 받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 8경주. 자, 오늘 제주경마 두 번째 마지막 승부처죠.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8경주 최대 승부처로 역상승식 단통으로 일단 한방 조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조지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8경주 자신 있으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경마입니다. 부산경마. 부산경마는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1, 3, 5, 7. 자, 부산경마도 오늘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는데요. 부산경마도 달러박스하고 찍어먹기하고 또 섞여있는 그런 경주들이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1, 3, 5, 7 4개 경주인데 먼저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10마 게임이죠. 대가리 상금 3,300만원짜리 상금이 육군 경주 중에 10마 경주는 상금이 많기 때문에 한 3배가량 되죠. 3배. 조금 모자르는 3배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뭐가 팔립니까? 1번마 가속대이라는 마필이 아마 1번 게이트의 유연명의의 선행력. 뭐, 딱 걸렸죠, 뭐. 김병학 마방, 7조에서 쇠폭 좋게 1번 게이트를 딱 뽑아들었습니다. 선행형 말인데. 자, 1번마 가속대이가 대가리가 팔리고, 또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한 건 없지만. 자, 이 바로 옆에 2번마 스페셜 팩트. 스페셜 팩트. 빠르죠. 능검시에 상당한 순발력 보였고. 자, 이 7번마 대지 퍼펙트라는 마필도 연습주행을 하면서 상당히 걸음이 올라왔던 능검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연습주행 들어갔는데요. 조창욱이가 기승을 한 이게 4군말 겁니다. 아마 퍼펙트 제왕. 퍼펙트 제왕이랑 같이 뛰는데 거의 맞짱 뜨고 들어갔고요. 자, 12번마 뷰티 브라운입니다. 자, 요것도 능검 받고 나올 때 내측 선두권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선행으로 경주를 펼쳤죠. 자, 압박을 받으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경주 기록도 뭐 1번마 가속대이보다 더 낫습니다. 자, 1번마 가속대이는 1분 04초 때 물론 건져주라고요. 자, 12번마 뷰티 브라운은 1분 03초 때입니다. 역시 건져주라고. 그런데 대가리는 안쪽에 있는 1번마 가속대이가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10마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능검시 모습과 능검 받고 난 뒤에 훈련 조교시 모습,
많이 올라온 놈, 그 놈이 대가리죠. 물론 그놈 역시도 뭐흙 맞고 버벅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신마 게임이지만, 요런 신마들은 한번 뛰고 나면 배당의 영양가가 없죠. 그래서 초구부터 한번 노려보자. 자, 올 신마 12마리가 뛰는데, 자, 인기 1위 팔리는 가속데이보다 주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능검상 대가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마 가속데이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자, 부산 첫 경주부터 시원하게 한 거라 또 부산 경마도 접수를 할 테니까요.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이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이고요. 이거 부산 6경주, 아, 부산 3경주. 국산 육군 1600 똥말들이 펼치는 한판 승부입니다. 똥말들이 펼치는 한방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놈, 없는 놈, 그 중에 팔리는 놈, 안 팔리는 놈, 선천적 거리 적성이 짧은 놈, 긴 놈. 자, 요런 거를 잘 가려가지고, 직전 경주에 암만 잘 뛰었더라도, 경주 거리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은 불안한 인기마필이 되는 겁니다. 또, 1600을 뛰어본 마필들 중에서도 꾸역꾸역 대고 항상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은 또한번 한타 부족한 마필로 퍼지게 돼 있다. 자, 이런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번 부산 3경주를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마 금의맨. 직전 경주에는 3착이긴 했습니다만은 다실바 기수가 외곽으로 밀려들면서 전개가 좀 아쉬움이 남겼었는데, 자, 이것도 모준호 이렇게 타다가 다실바가 타니까 3착으로 올라온다. 이 김재선 마방 조심해야죠. 김재섭이네 조심해야 됩니다. 16조 잘 뛰어서 상금을 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야리꾸리하게 만들어서 한번 때려 먹을까 하는, 순전히 뭐 이거는 조철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자, 우리는 공부도 항상 복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뇌피셜이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마 금의맨이 있고 2번마 영천 솔레미오. 아마 여기서는 편성상 독땡을 까지 않을까. 나머지 마필들은 앞만 쳐다봐도 선행형 마필이 없다. 단지 1000m만 3번 뛰어본 놈이 1600에서 과도한 인기를 모으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에 이 3번 마 우리 좋은 날, 요것도 약간 복병 세력인데, 착수는 뭐 6착 하나 부족한 걸음을 보이지만, 자, 얘는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데요.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W 하나 정도는 쳐줘도 되겠고요. 자, 5번마, 담양 돌풍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상승세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에 이성재가 아쉬운 늦춥 3착이었습니다. 얘는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이 전전번 경주들에서는 다 앞선 경주를 펼치다가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9번마 담양 돌풍이 추임력을 살리면서 가능성을 줬다. 직전 경주. 자, 기승기수도 박제희로 바꿔놨기 때문에, 자, 무시할 수가 없겠다. 자, 8번마 청어리더입니다. 청어리더.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예, 이마필 역시도 경주 전개가 좀 꼬이고 막히면서 아쉬운 4착이었다. 뭐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갖다 조진 거는 많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편성의 호기를 만나가지고, 자, 3경주에서는 충분히 명암을 한번 내밀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마 원더풀 시크릿인데요. 어부지리 출입이 가능한 마필이죠. 기승, 주파 기록도, 쓸만하고, 1분 29초 1. 뭐, 한 중급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배당만은 9번마 원더풀 시크릿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는요, 인기마 접전이긴 합니다만은, 2번 영천 솔레미오, 5번 담양 돌풍, 2번 5번, 얘네들이, 뭐 2번 영천이가 선행을 가고, 5번 담양이가 직전 경주 아쉬운 모습 버리면서 대끼니 들어오면 틀리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2번, 5번에 대끼니 맞고는 완전히 날리면서, 오늘 조철의 두 번째 부산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찢어 먹는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메인 승부가 두개 남았습니다.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5경주입니다. 총 14마리가 뛰는 오늘의 혼전 경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부산 5경주는요, 인기 대가리가 아마도 8번마 천년의 퀸. 직전에 약간의 좀 어부지리끼가 있는데도 상대 마필들이 뭐 들이들이 하니까 이 천년의 퀸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다실바기수죠. 뭐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는데, 부담 중량도 똑같고, 뭐 조건은 좋은데 어차피 그래봐야 추임마다 늦게 들어오면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대가리를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5경주 어떤 놈이 달라박스 대가리일까요? 제가 분명히 부산 5경주는요, 조철의 월요일 힐링 라이브 금주의 추천마, 거기서도 추천을 드렸고,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자, 요 5경주는 또 자세히 풀어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어떤 놈이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생략을 하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어제 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요거 그냥 걸렸습니다. 그냥 조철의 눈가리 레이더에
날라 빡산 놈이 제대로 걸려 있으니까 고놈을 대가리로고 또한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안아짜리 중배당으로 완짱이 될 그럴 경주입니다. 조철의 달라 박스 대가리에 붙여먹기 들어가는 또 하나의 안아짜리. 아마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은 한 2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배. 8번마 천년의 퀸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배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한 방으로 상한 깜방 4개요. 뭐 배팅 액수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여기다가 20장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거는 그만큼 메인 승부라고 강조하는 경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강승부 최대 승부로 들어가는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산 메인. 자, 마지막 경주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600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 열리는 부산 7경주. 찍어먹기 한 방에 백판짜리 한 놈까지 노리는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직전 경주에 오너스컵 대상 경주 나가가지고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기 때문에 또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 6번마 석세스 마초라는 놈이 상당히 인기마로 팔렸는데 바닥을 쳤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 경주는 안쪽에 3번마 알파스타라는 빠른 말이 있지만 유연명이 스타일상 석세스 마초하고 처음엔 한번 비빌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스타가 쭉 뻗어나가면 곱게 2, 3번매 따라가도 충분한 마필이고, 아니면 3번마 알파스타를 제끼고 요놈이 선행을 조지고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 완주를 할수 있는 쌍승시까지 보는 대가리 6번마 석세스 마초인데요. 자, 여기에 붙여서 어떤 놈한 놈이냐. 그한 놈에 제가 여기 뒤에 보면 플러스 백판 한 놈도 제가 걸어놨습니다. 오리지널 백판일 겁니다. 남들 하나도 안 보는 마필.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려있는 요번에 타임인 것 같다. 자, 요런 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오리지널 백판 추천을 하면 대가리에 붙여서도 아마 999 배당이 넘을 것 같아요. 또 넘어야 정상이고. 그래서 자, 6번마 석세스 마초를 대가리로, 1번 에코선 직전 경주에 늦추입으로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2번 스마트 모드도 직전 경주 상대가 셌죠. 2착으로 승군하긴 했습니다만은 쿨가이라는 마필하고 대등한 경주를 펼치면서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감량 2점 4kg나 생겼다. 무시 못하고. 3번마 알파스타는 선행을 가니 못 가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가면 유현명이가 달고 갈 것이고, 그러면 앞선 따당이고, 유현명이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3번마 알파스타는 또 깨고락지가 되는 그림입니다. 뭐 알파스타는 여기 10월 1일 날 우리가 한구라 했던 그런 경주 마필입니다. 3번마 알파스타 선행을 가냐 못 가냐, 자, 그것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설의 보스도 혼전 중한발 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3착 올라왔던 마필이고. 자, 또 하나 능력마가 최근 두번 모두 바닥을 쳤는데 두번 모두 대상 경주였죠. 직전 경주는 KRA컵 마일즈 경주 글레이드 2,
직전 경주는 코리안 더비 그레이드 1. 뭐 강편성에서 뛰어왔고 일반 경주는 계속 연투 중이었죠. 특히 직전 경주는 승분전이었는데도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이번에는 이성재 기수가 또 합을 맞추는데요. 9번마 온누리 질주,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고. 자, 요 마필들 중에 한 방입니다. 요 마필들 중에 완짱이고, 조철에 백판짜리 한 놈. 자, 요런 거는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삼복이나 삼쌍을 엮어서, 배팅 자금 10%만 떼어갖고도 삼쌍이나 삼복 재미를 갖다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번 7경주는요, 찍어 먹기인데 대가리에 붙여서 완짱으로 찍어 바르고, 자, 거기에 오리지널 점 하나 없는 백판 조철에 두 번을 제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요번 경주에 우리한테 배당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실전 배팅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12월 3주차죠. 12월 3주차인데, 지난주도 제주경마 메인 한방 생각이 나고, 배당으로도 또 잡은 경주도 생각이 나고, 과천경마 9경주도 또 A급 승부 완짱으로 갖다 조진 기억도 나고. 자, 암튼 셋째 주 경마, 역시나 조철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12월 17일 금요일 승부처. 제주 경마는 2457, 2458, 2458. 부산은 1357, 135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17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